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세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수도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 취득의 개념에 대해서 이 취득이 뭔지를 볼게요. 이 취득의 개념에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법전에 있는 내용인데 이래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증여 기부, 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또 건축, 개수, 공인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시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취득하는 것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유상승계 취득. 내가 대가 없이 공짜로 받는 증여 같은 걸 뭐라 그래요? 무상승계 취득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취득세. 그러면 내용은 그래요. 이것을 공짜로 냈게 됐어도 취득세를 내고 대가를 지급하고 냈게 됐어도 뭐를 내고? 취득세를 내라는 거죠. 승계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내가 최초로 주인이 됐어도 취득세를 내고, 그렇죠? 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넘겨받았어도 뭐를 내고? 취득세를 내고, 넘겨받을 때 대가를 주고 넘겨받은 것도 취득세를 내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넘겨받은 것도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또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이 증축, 개축, 이전, 개수, 또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비상장물 과점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간주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아닌데 그걸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는 아닌데. 못생긴 사람을 보고 너 잘생긴 사람으로 쳐줄게. 뭐예요? 간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아니 토지의 지목을 바꿔요. 지목 토지의 지목이 전이다. 밭이다. 밭인데 그것을 집질 수 있는 대로 바꿀 수 있죠. 그 지목 변경하면 내가 취득한 거 있나요 없나요? 토지를 좀 이쁘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보냐?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는 취득이 아닌데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겠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목이 밭일 때와 대지일 때는.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래. 뭐 하려고? 돈 받아 먹으려고. 취득이 아니죠, 분명히.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 또 옆에 증축, 개축, 이전, 개수 이런 것도 또 차량 계약, 선박의 종류 변경 이런 것도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취득을 어떤 건지 보니까 취득의 종류에는 아유 디게는 맞네 이놈이고 사실상 취득, 간주 취득, 형식상 취득 다 취득이래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취득, 여기에 써 있는 걸로 취득하면 다 뭐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취득세를 내야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승계 취득, 우리 사실상 취득 같은 건 진짜 내가 봐도 취득은 취득이야. 근데 간주 취득은 원래는 취득이 아닌데 취득세 받기 위해서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형식상 취득은 우리 취득세가 실질과세와 형식과세를 함께 택하고 있죠. 실질과세와 형식과세를 함께 택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넘어갔어도 형식상으로 넘어갔어도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 하는 거죠. 형식세로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는 거 나와 있어.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우리가 볼 때 취득은 이거예요. 근데 간주 취득. 근데 법에서 취득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간주를 해버리는 거고 형식상 취득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야. 형식상으로만 넘기지만
형식상으로만 넘기지만 취득이 있는 것으로 뭐 하겠다? 취득이 있는 게 돼버리죠. 왜? 형식 과세를 택하기 때문에. 등기등록을 이행했어도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사실상 취득이에요. 승계취득 볼게요. 유상 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러면 여기에 유상 승계취득에 매매 교환, 매매 또 교환 현물 출자. 차이점 뭔가 보면요.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부동산을 갑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을, 병, 정. 간절히 이거를 갖기를 원해. 갑이 갖고 있는 저 부동산을. 근데 을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갑한테, 야, 내가 돈 줄게. 너그 부동산 나 줄래? 그래, 돈하고 그 부동산하고 바꿔.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반대급부로 이걸 줘.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냥 매매라고 하는 거지, 뭐, 이거를.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교환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교환인데, 뭐와 뭐의 교환이에요? 돈과 부동산의 교환.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뭐가 있는가 보군요. 병은, 이 사람은 이런 땅이 있어. 이만한 땅이 있어. 토지가 있어, 토지가. 그런데, 야, 병이 그래.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줄 테니까, 너그 건물 나한테 줄래? 그래, 좋아. 그러면 병은 뭐를 주고? 갑에게 토지를 주고. 얘한테 건물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것은 뭐래요? 돈안 주고 부동산과 부동산을 바꾸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여기에 정법인이 있어, 법인. 어떤 회사야?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 있어요. 야, 우리 주식을 너한테 줄 테니까. 주식을 줄 테니까 너 부동산을 나한테 줘. 그래요. 그러면 이갑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것을 부동산에 이 법인회가 출자를 한 거예요. 대가를 받았죠. 무슨 대가를 받았어요? 주식. 그러면 이 부동산과 주식을 어때? 맞바꾼 거잖아. 이것을 뭐라고 불러줘요? 이거는 현물 출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매매나 교환이나 현물 출자는 뭐예요?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돈하고 바꾸면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과 돈하고 바꾸면 매매. 부동산과 부동산을 바꾸면 교환. 부동산과 주식을 바꾸면 현물 출자. 그러면 이럴 때 부동산은 을은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이 부동산이 을의 부동산이 되잖아. 그러면 갑 같은 건 어때요? 돈을 취득해. 취득세를 내요? 안 내지. 왜? 돈. 없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병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죠. 자기 게 되잖아.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면 갑도 취득세를 내야 돼. 이 토지를 누가 가져가니까? 갑이 가져가니까. 그러면 교환을 하게 되면 뭐야? 쌍방이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정법인은 부동산이 오네. 그러니까 정법인은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갑은 뭐를 받아요? 주식을 받아?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지. 왜? 여기에 주식 없잖아요. 없으니까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지 않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취득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무상승계취득. 아, 여기 있는 것을 내가 증여 받을 수도 있죠. 상속을 받을 수도 있죠. 기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당연히 뭐를 내야지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무슨 공짜를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면 됐지. 무슨 뭘 내래? 아, 그건 내고, 그것도 내고, 또 뭐를 내요? 취득세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아도, 증여를 받아도 취득세는 내야 된다. 뭐를 냈지만, 상속세, 증여세를 냈지만, 모두 내라.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취득세에서 취득은, 여기 이것 때문에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게, 그럼 유상, 승계, 취득의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있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죠.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가 뭔가 볼게요. 증여. 증여를 하게 되면요.
증여하는 사람은 세금 낼게 없어요. 없는데 증여를 받는 사람은 뭐를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지 돼. 그렇죠? 증여세를 내고 또 뭐도 내야 돼요? 취득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봤을 때. 근데 돈 같은 것을 증여를 받으면 돈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뭐를 내야 돼요? 증여세 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낼 필요가 없겠지. 왜? 취득을 하더라도 뭐를 했으니까? 돈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증여를 받으면 어때요? 부동산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 내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담부증여는 뭔가 보면요. 부담부증여는 그 여러분이 증여도 계약인 거는 아시죠? 증여도 계약이에요. 내가 이거 줄게. 그럼 예 고마워요. 이러면 뭐가 돼? 증여가 성립하는 거야. 내가 너 이거 줄게.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준다는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다 받겠지. 근데 여러분이 주는 거는요.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만약에 증여가 계약이 아니라 그냥 단독행위라면 내가 가져.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증여가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면 그럴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 있잖아요. 앞집에다 전부 다 증여를 해버릴 거예요. 근데 그거 증여를 그러면 그쪽에서 어때? 앞집에서 받아가요? 안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증여를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사자가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인데 갑이 갖고 있어요.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는데 야 너 이 부동산이 10억이 간다. 알지? 응, 안 돼.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여기에 3억이 대출받은 게 있어. 빚이야 빚. 채무. 내가 은행에서 빌렸거든? 근데 너 갈 때 야 내가 부동산을 너한테 솔딱 증여를 해버리고 빚은 내가 갚을 수는 없으니까 네가 증여를 받아 갈 때 이 빚까지 다 받아가. 어 가봐서 봐. 이 증여라는 것은 좋은 것만 받아가는 게 증여가 아니죠? 나쁜 거를 가져가도 뭐예요? 증여예요. 그러면 빚을 3억의 빚을 을이 증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을은 빚을 증여를 받으면 부담이 가요 안 가요? 무진장이 부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런 빚까지 같이 을에게 책임이 있는 게 넘어오면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부담부 증여. 아 빚은 안 넘어가고 그냥 부동산만 임대차 보증금도 한 푼 없이 그냥 너 이거 가져. 아무런 빚이 없어. 이럴 때는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부담 없는 증여다 그래요. 그러면 부담 있는 증여도 있고 부담 없는 증여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담 있는 증여를 뭐라고 그런다?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 없는 증여는 당연히 무상 승계 취득이 되는데 부담부 증여에서 요 3억을 오잖아요. 그러면 을은 공짜로 받은 건 얼마를 공짜로 받은 거예요? 7억은 공짜로 받았지만 3억은 얘한테 채무를 오기 때문에 돈 주고 가지고 온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나중에 이걸 없애려면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3억은 어때요?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야? 그럼 대가를 지급해야 될 돈이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유상. 3억은 뭐가 되고 유상이 되고 7억은 뭐가 돼요? 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취득세는요. 공짜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틀려요.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유상, 무상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유상, 무상이라고 해서 취득세가 같은 건 아니에요. 틀려요. 틀리는데 이때 이런 경우에 채무를 넘겨왔는 즉 채무 인수 부분 즉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보겠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잠깐 한번 볼까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 요거는 무상이고 요거는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주의를 한번 보실까요?
지방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의 구별이 없다. 개인과 법인의 구별이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든 모두 취득세가 과세되며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모두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그러면 내용은 뭔가 보면요. 우리 배우는 세금 있잖아요. 그냥 취, 등, 재, 종, 양이잖아요. 재밌는 게 우리 개인 있고 법인 있죠. 요것은 개인 법인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양도 소득세는 꼭 누구만 내는가 보군요. 개인만 내. 절대로 양도세는 법인은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개인이 소득이 있으면 뭐를 내요?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 소득이 있으면 뭐를 내고? 법인세를 내지. 법인이 부동산을 팔아서 남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뭐를 내요? 법인세를 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구만? 개인. 그런데 부동산을 샀다, 취득했다. 그러면 개인이 샀어도 취득세, 법인이 샀어도 취득세를 내게 돼. 또 등기할 때도 개인이 등기를 하든 법인이 등기하든 등록면허세를 낸다. 또 재산을 갖고 있다면 개인이 갖고 있던 법인이 갖고 있던 뭐를 낸다? 재산세종합 부동산세를 낸다. 그러면 여기는 개인 법인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누구일 때만? 개인일 때만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 나와 있고요. 그 이번에 개인과 법인의 구별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내용을 잘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상승계취득의 증여, 기부 나와 있죠. 또 상속 나와 있죠. 상속, 증여, 기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속,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 유증, 유증은 뭐래? 유언에 의한 증여. 유언에 의한 증여요? 유언에 의한 증여. 그러면 유언에 의한 증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사인증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상속 이렇게 될 때는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본다. 그런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재분할. 상속재산의 재분할. 재분할. 상속재산의 재분할. 그 상속재산의 재분할 같은 경우는 뭔가 보면요. 한번 그 내용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합의하여 재산분할,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취득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다. 이 상속에 대해서는요. 그 상속은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가 보면 상속받은 재산은요. 그 법정 상속이 있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상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 망자가 있고 여기 망자의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다.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이 있다. 이러면 법에 의해서 즉 민법에 의해서 상속분은 여기는 1을 가질 때 여기는 1.5를 갖게 돼요. 1.5를 갖게 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가 이게 14억이라고 쳐볼까요? 뭐냐? 14억인데 이렇게 자식이 있고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지 돼. 그런데 당사자가 협의를 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잖아요. 이럴 경우에 상속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군요. 배우자가 받는 게 제일 나. 그래야지 상속세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상속세는 배우자가 다 받아도. 이것을 뭐냐면 상속인끼리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자식들을 생각해 그래. 아,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인데.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다 가지세요. 어머니 여기서 나오셔야지. 왜냐면, 여기에 배우자들 있잖아요. 배우자들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돈이 좀 많아야지. 그 배우자들도 어머니한테 잘하지.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 앞으로 다 주기로 했어. 그러고 나서 딱 등기가 됐어. 그러면 전부 다 14억이 다 갔네. 여기는 제로, 제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면 돼요? 엄마가 내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 자식들이 집에 갔다가 그 배우자들한테 디게 맞았나 봐요. 디게 맞았어. 왜 그것을 네 지분대로 안 받아오고, 엄마한테 다 뺏기고 왔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진짜, 맞고 와서, 엄마가 보니까 어때요? 이거 안 되겠어. 아이, 모르겠다. 야, 다 가져간 일을. 다시 재분할, 다시 나누는 거야, 이제? 처음에 나눴대? 이렇게 등기해놨다가, 야, 너 7억 가져가고, 너 7억 가져가. 그래.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져가, 그래. 근데 할수 없이 가져갔어. 이렇게. 재분할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원래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여기 14억이니까. 14억이니까 이걸 통분을 하면요.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이 돼요. 그러면 3이 6. 여기가 6억을 받아야 되고 여기가 4억 받고 4억을 받아야지 맞는 거거든요. 이게 뭐라 그러냐? 법정 상속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재분할, 다시 나눠서 엄마한테 1차적으로 갔다가 다시 나눈 게 7억, 7억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엄마는 하나도 없어졌겠죠? 그런데 당초에 법정 상속분을 뭐 했어요? 초과를 했죠? 초과된 3억에 대해서는 3억을 더 받았잖아. 법정 상속분보다. 이럴 때는 엄마로부터 3억을 뭐한 걸로 보겠다? 증여 받은 걸로 보겠다. 그 내용이에요. 증여 받은 걸.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나와 있는 게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 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여기는 14억이 있다가 제로가 되어버렸잖아요.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요거를 재분할하는데요.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신고 납부하는 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우리 상속받아서 신고할 때는 어떻게 똑같아요. 우리 상속세하고 똑같은 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월 이내. 그러면 요 재분할이 좀 서둘러서 해서 엄마 분했다가 자식이 다시 재분할하는 게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월 이내 이게 다 이루어졌어. 이럴 때는 증여한 걸로 안 보겠대. 왜? 처음에 그냥 협의를 이렇게 한 걸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당사자가 협의한 것은 증여받은 증여세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마 여기가 4억을 받을 게 있고 4억이 받을 게 있는데 얘들이 한 푼도 안 받고 엄마가 다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엄마한테 증여한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의분할 상속은 증여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증여로 보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갔어요. 그럼 엄마는 증여세 낼게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재분할했다. 근데 신고 기한 내라면 이렇게 해서도 관계없다는 거. 엄마가 증여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신고 기한이 넘었다. 6개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부터 6개월이 넘은 다음에 이렇게 했다면 3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고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지 된다는 얘기. 또 하나. 니은의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놨더니, 그냥, 뭐, 엄마 앞으로 다 해놨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이 발견됐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엄마 하나도 갖지 말고, 자식들을 7억, 7억 가지라고 이렇게 유언을 해놨어요. 그럴 때는, 증여한 게 아니라는 거. 엄마 앞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증여세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왜? 돌아가신 분이 미리, 여러분들이 상속은요, 돌아가신 분, 이 망자의 뜻이 우선이에요. 첫
첫 번째, 아, 죽기 전에 네 재산은 누구죠? 딱 정해놓대. 이게 유언 공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두면은 다 넘어. 그래서 유언 공증을 해놓은 거야. 유언 집행자를 어느 변호사를 세워서. 그랬더니 유언 집행자 변호사가 나중에 왔어. 아유, 이거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해놨어요. 서류 보여주면서 그래. 그러면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증여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간이 한참 지났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 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이게 뭔가 보면요. 이럴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자식한테 돈을 좀 받을 게 있어. 돈을 받을 게 있어. 근데 등기는 계속 망자 앞으로 돼 있어요. 돌아가신 분으로 돼 있어. 그럴 때는 채권자가 이 상속인들을 대신해서 상속 등기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1.5, 1, 1. 그러면 7억, 4억, 4억으로 이렇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를 할수 있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압류를 할수 있다.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을 때는.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등기가 등이 돼 있다. 돼 있다. 근데 이 돈을 갚아서 이제 됐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당사자들 합의를 해서 즉 협의 분할에 의해서 상속 지분을 다시 배분을 한다면 그때도 역시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당사자가 처음에 등기할 때 지분을 정하지 않고 남이 정해놔 버렸잖아요. 그걸 바꿀 때 관계없다. 이럴 때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란 얘기죠. 없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증여 취득의 의제 있죠. 증여 취득의 의제.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일 가까운 게 뭐래요? 배우자 또 직계존비속 어쩌면 왼수라면 제일 왼수죠, 그렇죠? 가깝다면 제일 가깝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여기서 우리 세법에서는 그래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에 부담부 증여라든지 또 매매 이런 것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쉽게 아 자식한테 10억짜리 조금 전에 부담부 증여에서 얘기 들을 때 10억짜리 부동산을 자식한테 증여를 하면서 야빚 3억도 네가 가져가라 이거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빚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 것 같아.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요. 빚이 안 넘어간 걸로 보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도요. 매매 같은 경우도 그냥 증여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득세를 낼 때는 부담부 증여 이들 사이에 부담부 증여됐다면은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또 설사 매매로 했다 하더라도 유상승계 취득이 아닌 무상승계 취득에 세율을 적용해서 내라는 거예요. 이게 증여 취득의 의제. 왜? 부담부 증여일 경우에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또, 매매는 당연히 뭐예요? 유상이죠. 무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뭘로 보겠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설사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이를 하더라도 아버지 재산이 경매나 공매가 돼서 자식이 공매 경매를 받았다. 이럴 때는 그냥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또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아버지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 아버지가 있는 부동산이 공매가 됐어. 자식이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도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그다음에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아버지와 자식이 돈 주고 샀다고 그러면 못 믿어도 아버지의 부동산과 자식의 부동산을 바꿔서 등기를 할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도 뭐로 보겠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또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샀대. 샀는데 아버지는 그 대금을 받아서 전원주택을 하나 장만을 했어. 그러면 아들한테 돈 받은 게 확실한가요? 이렇게 입증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자식이 적금 깨고 대출 확보해서 아버지한테 준 게 나와. 또 니은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럼 기업과 니은은 거의 같은 얘기네. 그 다음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 돈을 5억을 증여받았어. 받아서 지급했을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유상으로 봐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1, 2, 3, 4 이런 거라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 이렇다면 뭔데? 뭔데? 무상으로 취득한 거가 되는데 요렇다면 밑에 있는 거라면 뭐가 되겠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왜 유상과 무상은 취득세가 차이가 나요? 많이는 안 나지만 나기 때문에 그 구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시취득이라는 게 있네요. 원시취득은 최초로 소유자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원시취득. 최초로 소유자가 되는 걸 원시취득이라고 하죠. 우리 건물 같은 거 새로 치면, 바다 같은 것을 메꿔서 육지로 만들면 최초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초로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차량, 또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제조 조립. 또 선박 같은 거는 제조 조립이라고 하는 건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뭐예요? 최초로 만드는 게 되나요? 최초로 만드는 게 돼요. 요번에 그 차가 그 제네시스 EQ900이 요번에 차 이제 출시가 되죠. 아주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많은데 그 차 5000cc 가격 보니까 한 1억 2천 되더라고요.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2천인데 그 차를 취득하면 뭐를 내야 되나요? 취득세 내야죠. 왜? 차량을 취득하면 뭐를 내라고 하니까 취득세. 그것도 5% 되네.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지 돼. 그러면 취득세를 내는데 그러면 그것을 최초로 만든 자는 누구예요? 현대자동차. 내가 건물을 새로 지면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원시 취득이 되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어때요? 현대자동차는 자기가 차를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차 최초의 주인이 뭐래요?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했다가 우리한테 뭐예요?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현대자동차에서 취득세 내고 또 그 새 차를 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또 뭐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래요. 내가 건물을 새로 줬잖아요. 내 앞으로 내가 취득세 내고 팔았잖아요. 그럼 산 사람이 또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이나 선박 같은 경우는 최초로 만들었다면 처음에는 취득세 내지 말래요. 좋죠? 원시 취득. 차, 기, 항, 선의 원시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뭐다? 제외한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에쿠스 생산했잖아요. 제네시스 EQ 생산했다. 취득세 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취득세 낼 필요 없다. 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뭐 했기 때문에? 제외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임목이라는 것은 최초로 소유자가 되는 경우 있나요? 어떻게 싹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개념이 나올 여지가 없고. 또 광어권, 어어권은요. 어떤가 보면요.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광물을 채굴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서류를 제출해서 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면요. 출원에 의한 취득이라고 그래요. 출원에 의한 취득. 이 출원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출원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하지 않겠다.
면제를 하겠다 그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차, 기, 항, 선의 원시 취득은 취득세 과세에서 제외를 시키고 광어권, 어권의 출원에 의한 취득은 뭐를 하겠다? 면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시 취득에 취득세를 낼 수 있는 것은 뭐뿐이 없다라는 거? 결론은 부동산뿐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 원시 취득에 토지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토지 공유수면 매립 간척일 때 취득세를 내라. 또 두 번째 건축물은 신축 재축했을 때는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차량 개장비 항공기의 제조 조립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각각 원시 취득의 형태로서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하나여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내용은 뭔가 보면은요 그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 우리한테 팔 때 어때요? 취득세를 보태서 팔겠죠. 그러면 실수요자는 어때요? 차 가격이 1억 2천인데 취득세 1천만 원 냈다. 그럼 1천만 원 더해서 1억 3천이 우리한테 팔 거 아니에요.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취득세 과세에서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광어권 어권 나왔네요. 광어권 어권. 광어권 어권의 출원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를 뭐 한다? 면제.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차기, 항선, 광어는 승계 취득분부터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민법의 시효 취득이요. 시효 취득. 그거 있죠. 민법 245조 1항에 나오는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이럴 때 이것도 뭐로 봐요? 원시 취득으로 보죠.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취득 시효도 취득세,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취득을 본 것은 사실상 취득을 보셨거든요. 사실상 취득. 간주 취득을 볼게요. 간주 취득.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보시면 토지 지목을 1번 보실까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토지 가액이 4억짜리야. 공부상 즉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예요. 또 진짜 지목도 임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질 변경을 했어요. 포크레인 갖다 댔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형질 변경은 못생긴 토지를 이쁜 토지로 만드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똑같아. 사람, 못생긴 사람을 이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성형수술이죠. 토지의 성형수술을 뭐라고 그런다?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 이쁘게 만들 때는 예리한 칼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들어가겠죠. 차이점. 그래서 형질 변경을 했더니 가격이 5억으로 올랐어.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실질적인 지목이. 근데 공부상에 즉 토지대장이나 임야자장상에 그대로 임야야. 그렇지만 실질과세를 택한다면 실질적으로 지목이 바뀌어서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간 얼마가 올라갔나요? 1억 올라간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어휴, 억울하죠. 억울해요. 근데 그 밑에 그림에는 사실상 지목은 바뀌지 않았는데 공부상 지목만 바뀌었다. 이래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목이 바뀌었을 때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뭔가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올해 신설된 거예요. 의제 취득에 신설된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 보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임야를, 그러니까 임야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다 임야예요. 이게 토지의 지목 변경하고 거의 같은 얘기예요. 이게 뭔가 보면 임야인데 여기를 개발하고 여기다가 주택을 지니까 요만큼을 전부 다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 그러면 임야에서 대로 바뀌다 보니까 가격이 증가하죠. 즉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해. 그러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지면서 이 밖에는 그대로 임야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훼손을 해갖고 정원으로 만들어 쓰고 있어. 그렇죠? 정원 대부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자갈밭, 돌밭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 있잖아요. 차대게. 그거 전부 다 거의 지목이 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똑같아.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럴 때도 가액이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 올해부터 신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무원들이 현장에를 좀 많이 나가봐야 될 거예요.
현장에 많이 나가서 이게 훼손을 됐는지 이런 걸 해서 취득세도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역시 증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신탁재산의 신탁자 지위 이전. 여러분, 신탁이라는 것은 믿고 맡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했잖아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A 장학재단에다가 믿고 맡겼어요. 신탁을 했어. 그러면 이자를 뭐라고 그러는가 보냐? 위탁자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뭐라고 그러는가? 수탁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증여자는 뭐예요? 주는 사람이죠? 수탁자는 뭐예요? 받는 사람, 받을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A 장학재단에다가 맡겼어. 장학사업 좀 잘해달라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제3자에게, 뭐 자기 자식에게, 갑다시에게 신탁재산을 이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위탁자의 뭐예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경우에 이때 갑다시는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것도 의제 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 근데 이런 건 개인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A 법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법인을 사면서 주주를 다 바꿨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가 바뀐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취득세를 또 내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증축, 개축, 이전, 개수. 그 건물에 증축을 해도 뭐를 내라? 취득세. 증가된 부분에서 취득세를 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이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 차량을 예를 들면요, 뭐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차량을 화물차를 승용차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도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화물차보다는 승용차가 비싸니까. 저 동남아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버스가 아니라 트럭 같은 거 수입해다가 버스로 개조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종류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도 가격이 증가하죠. 증가분에서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상장 법인이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취득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좀 복잡하니까, 뒤에서 나올 때 과세 표준에서 이게 나와요. 과세 표준에서 볼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형식상 취득이라는 게 나오는데, 형식상 취득은 말 그대로 형식상으로만 넘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안 넘어가고, 그래도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명의신탁, 또 양도담보,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한 취득,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취득, 이런 것들은 형식상으로 이전이 돼도 취득세를 내라는 거죠. 이게 형식상 취득이에요. 이게 양도소득세 단원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것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세를 안 내거든요. 그건 거기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